좋아요, 구독!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스펙코 먼저 구조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 충돌 이후에 시장에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그 상승분을 좀 반납하는 것으로 봐야 할까요? 네. 우선 이제 스펙코 같은 경우 어제 상승폭을 어느 정도 조금 더 이제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지금 오늘 지금 선정되어 있는 다섯 종목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비슷한 모습인데요. 그게 이제 방산 관련주로 시장에서 좀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산 관련주 중에서도 안에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뭐 이제 구조해볼 종목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우선 스펙코는 방산 관련주로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되는 종목입니다. 뭐 저희가 뭐 LI 넥스원이라든지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이런 이제 굵직굵직한 회사들을 좀 제외한다라고 하면 중소형 중에서 뭐 스펙코, 뭐 빅텍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좀 많이 이제 언급이 되고 방산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 회사 본업을 조금 살펴보면 뭐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제조에 필요한 이제 아스팔트 플랜트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걸 이제 조금 그러니까 뭐 고급스럽게 표현하면은 이제 특수 목적용 건설 기계를 만들고 있다.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그렇다면은 사실은 뭐 방산이라기보다 건설 관련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보면 이 회사가 이제 구축함용 이제 대조 이제 그 구축함용 이제 안정기라는 것을 함 안정기라는 것을 만들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배가 이렇게 갈 때, 배가 지나갈 때 바람이 가로로 불게 되면 좌우로 이제 배가 이제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흔들리는 것을 조금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이제 이 함 안정기라는 것이 그 방산 물자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해군에 독점해서 공급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그 방산 관련주로 이제 분류를 할 때 스펙코가 자주 언급된다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어제 방산 관련주가 왜 많이 올랐느냐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그다음 팔레스타인과 하마스의 무력 충돌에 관한 내용입니다. 결국 이제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전쟁과 관련해서 이제 뭐 무기라든지 군수물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방산주가 이제 상승하는 양상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단지 이제 기존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랑 이번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그 전쟁의 확산 규모에서 좀 차이가 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시장의 관심이 좀 다소 약한 것처럼 보이고요. 그렇지만은 이 부분도 같이 조금 고려를 했으면 하거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뭐 많은 전문가들이 전쟁이 길지 않을 것이다, 금방 끝날 것이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생각보다 이제 시간이 여태까지도 이어지고 있잖아요. 뭐 이런 부분 생각한다라고 하면 시장의 관심이 좀 약해졌다라고 해서 그 모멘텀이 끝났다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 관심이 약해졌다고 해서 그 모멘텀이 끝난 것은 아니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스펙코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네, 우선 이제 버티자 연락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스펙코 같은 경우에요. 지금 4,025원 정도 가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제 상승했다가도 윗꼬리 달고 좀 조정이 있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 자체가 아예 이제 낮게 떠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한데요. 지금 이제 오늘 고점 구간이죠. 오늘 고점 구간, 어제 이제 중간쯤 구간에 보면 4,200원 정도에 121선이 도달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제 이 가격대까지 온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는 것은 이게 쉽게 말해서 매물이 이 가격의 본전이라고 생각해서 매도가 나올 것이고 그 매물을 충분히 소화했을 경우에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데 그 매물을 소화할 수 있도록 이 종목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것이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 하마스 무력 충돌이 생각보다 약간
유력한 이제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받았다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신규로 진입한다라고 하면 3,700원 드리겠습니다. 이 3,700원이라는 가격은 이제 대략 21선 부근 가격 정도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 부분이었습니다. 오늘도 그 부근까지 변동성이 생길 때 도달할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조금 그 방망이를 짧게 잡고 배트를 좀 짧게 잡고 접근해보자는 관점에서 드리고요. 선택가는 3,300원입니다. 그 3,300원이라는 가격은 며칠 전에, 3일 전이죠. 3일 전에 있었던 이제 가장, 삼영업일 전에 있었던 가장 바닥 가격이거든요. 3,310원인데 이 가격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 아래쪽 지지선이 없기 때문에 조금 조심할 필요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목표가는 4,200원입니다. 제가 앞서서 121선 설명드렸었는데 4,200원이 121선 도달하는 가격이거든요. 이 가격까지 온다라고 하면 이제 매물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4,200원에 한번 주의해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스펙코에 대해서 버티자 전략을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살펴보면요. 신규로 진입을 하신다면 21선에 해당하는 3,700원에 해보시고요. 이때 손절라인은 3일 전 바닥 가격인 3,300원 잡아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목표 주가는 121선에 도달하는 4,2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퓨처캡을 구조해 보겠습니다. 신약 기술 수출 기대감에 큰 폭으로 올랐던 바가 있었습니다. 플루빅토가 표준 요법제보다 높은 효능을 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급등했던 부분을 소폭 반납하는 것으로 봐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이제 단기에 상승했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오늘은 좀 다소간의 하락이 나온다라고 좀 표현을 하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뭐 장이 안 좋았을 때도 계속 올라왔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쉬어가는 템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좀 그렇다고 해도 하락폭이 좀 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방사성 의약품이라고 하는데 뭐 대표적으로 뭐 전립선암 치료제에 대해서 이제 대표적인 이제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전립선암 치료제인 FC705에 대해서 기술 수출 기대감을 현재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에 뭐 삼상까지 모두 임상을 마치고 이것을 제품화해서 판매하는 것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렇지만 삼상까지 가는 확률도 굉장히 좀 삼상까지 완성을 하는 확률도 굉장히 조금 낮은 확률이고요. 또 이것을 이제 상업화하는 데까지도 시간이 시차가 많이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담감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오히려 적절한 시점에서 이것을 기술이자 라이센스 아웃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회사 입장에서는 더 큰 돈을 이제 확정적으로 돈을 벌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이런 전립선암 치료제와 관련해서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전립선암 치료제와 관련한 기술 수출 모멘텀이 있는 만큼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버티자 의견 드릴 거고요. 오늘 지금 가격은 12,930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신규로 진입한다라고 하면 11,600원 제시 드릴 텐데요. 그 11,600원이라는 가격은요. 그 지금 21선 부근에 도달하는 가격입니다. 단기에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1선을 따라서 움직이는 좀 경향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21선에서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11,600원 제시를 드렸고요. 신규 진입 선절가 같은 경우는 9,600원입니다. 이 9,600원이라는 가격은 21선, 61선 아래로 내려와서 이제 거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121선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가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까지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그 아래쪽으로 지지선이 약해서 이 가격을 손절가로 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진입 목표가는 14,500원이고요. 이 14,500원이라는 가격은 최근에 있었던 고점 부근 가격입니다. 이 가격에 매물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결국 이 가격까지 올라온다라고 하면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해서 이제 목표가로 잡았습니다. 퓨처캠에 대해서 버티자 전략을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을 이어서 살펴보면요. 신규로 진입을 하신다면 21선 부근인 11,600원에 해보시고요. 이때 손절라인은 121선 아래쪽 가격인 9,600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표 주가는 최근 고점 부근인 14,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휴니드 구조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차세대 통신 장비와 무인기와 관련한 신제품 공개에 나설 예정입니다. 상반기에 늘어났던 적자폭을 만회하겠다는 계획에 나서고 있는데 이 종목 앞으로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네, 뭐, 이 종목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휴니드 같은 경우에 이제 방산 관련주, 그 다음에 드론 관련주로 보통 시장에서 저희가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 이제 드론 관련해서 시장에서 이제 어느 정도 관심을 받을 것인가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앞에서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은 뭐 충분히 설명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 이제 드론 시장이 얼마나 커질 것인지 뭐 이런 부분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에서 2027년까지 드론 기술 개발과 관련된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거든요. 결국은 미국이 이제 어떻게 보면 드론이라든지 이런 사업의 중심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뭐 기술적으로 이렇게 발전이 제일 잘 된 나라 중에 하나죠. 이런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시장이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커져야 사실 이런 기업들도 수익을 더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또 국내에서도 뭐 드론 부대 창설이라는 모멘텀도 있었고 드론과 관련해서 대통령 지시로 이제 정책적인 지원들이 현재 조금씩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뭐 미국이든 국내든 이제 드론 관련된 투자 계획, 정책 관련 지원 이런 이제 모멘텀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해 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드론 시장이 확대될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네, 이 정도 버티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어제 상승, 오늘 이제 조종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앞서서 말씀드렸던 뭐 드론 관련된 모멘텀도 있겠지만은 결국에 방산주로 관련된 분류가 되면서 이제 나오는 이제 가격 변동 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스펙과 같은 관점에서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현재 가격은 5,870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 신규로 진입한다라고 하면은 5,000원 드릴 텐데요. 이 5,000원이라는 가격은 21선 부근의 가격입니다. 이 종목 지금 단기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21선을 좀 기준으로 삼았고요. 손절가는 4,500원입니다. 이 4,500원은 지난 10월 5일에 있었던 저점이 4,530원이기 때문에 이 가격 아래로 내려가는 가격으로 손절가로 잡았고요. 마지막으로 신규 진입 목표가 같은 경우 6,000원입니다. 6,000원은 마찬가지로 121선에 도달하는 가격이거든요. 만약에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121선에서 꽤 많은 매물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매물 소화 과정에서 차익 실현 한번 하는 거 보내드리기 위해서 목표가 6,000원으로 정했습니다.